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나주 부영 골프장 부지 관련 시민단체가 공개를 요구한 협약서가 행정소송을 벌인 지 1년 4개월 만에 입니다. 전남도는 특혜 논란이 끝나길 기대했지만 시민단체는 기부가 아닌 거래임이 드러났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9년 당시 전남도지사, 나주시장, 부영주택그룹 회장의 서명이 담긴 한쪽짜리 협약서. 한정공대 부지 무상 증여를 두고 특혜가 있는지 살피겠다며 시민단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1년 4개월 만에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부영골프장이 한정공대 부지가 되면 부영주택이 6개월 안에 무상 증여한다는 조항 바로 아래엔 부영주택이 남은 땅에 주택을 지으면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행정 절차를 적극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협약서에 적힌 주택의 용적률은 300% 이내. 시민단체는 기부가 아닌 거래였음이 드러났다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부영주택이 자연 녹지 지역을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꾸겠다며 용도 지역을 5단계 수직 상승시키는 내용이 드러나 특혜 논란이 나왔는데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이 200에서 300% 사이임을 감안했을 때 전남도와 나주시가 협약서를 쓸 때부터 사실상 잔여부지 용도 변경을 못 박은 것이라는 겁니다. 행정에서 이렇게까지 편리를 특혜를 주면서까지 내용이 들어있을 수 있는 거.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직무를 유기했는지. 전라남도는 특혜 의혹에 선을 그었습니다. 아파트를 짓더라도 혁신도시 평균 용적률 175%를 지킬 것이고 초과된 이익은 시민 편의시설을 짓는 데 쓰이도록 부영주택에 요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35만 평을 개발하기 위해서 기부를 한 게 아니고 기부를 했더니 35만 평이 남았다.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남은 땅을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기재한 거라는 거죠. 한편 부영주택은 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성 확보 방안을 다시 내라는 나주시의 요청을 6달째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한정공대 유치를 위해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부영주택에 과도한 혜택을 약속한 것이 협약서 공개를 통해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을 제기해왔던 광주 경실련은 자치단체의 권한 남용 등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한편 부영의 도시계획 변경안 철회와 적정한 공공기업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에 정착한 고려인들에게 일을 시키고서는 돈을 제대로 주지 않는 임금 체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아 일을 하다가 다쳐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은데요. 추석을 앞두고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고려인들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월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박 알렉산드르 씨는 광주의 한 공장에서 어렵게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한 달 동안 일해서 받은 월급은 100만 원. 원래는 83만 원을 더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일했지만 결근과 조퇴를 했다는 이유로 입금이 덜 된 겁니다. 또 기계에 손이 끼어 다쳤는데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고 본인이 받아야 할 월급이 얼마인지도 설명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정당하게 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한 고려인의 상담 서류는 지난 4년간 모아진 것만 해도 이렇게 두꺼운 파이철 4개의 분량이 나옵니다. 고려인 법률지원단이 광주에 사는 고려인을 상대로 상담을 쭉 진행해 왔는데 이 중 임금 체불이 차지하는 비중만 80%에 이릅니다. 임금 체불뿐만 아니라 다쳐도 하소연할 수 없는 건 다른 고려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지난 5년간 고려인들이 법률 상담을 받은 전체 640여 건 가운데 산업재해 관련은 3건에 불과합니다. 다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다 보니 다쳐도 권리를 주장할 길이 없는 겁니다. Звонила. Но звонила она самушил. Они сказали, что дадут распечатку, но не дали. 고려인 법률 상담을 맡은 변호사는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벌금 부과밖에 없다 보니 고려인들에 대한 임금 체불은 끊이지 않는다면서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나 벌금 물고 되돌면 사해봐. 내 재산 하나도 없어.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그 재질이 나쁜 사람들은 좀 엄벌하는. 그렇게 하면은 그런 것이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먹고 사는 문제가 다급해진 고려인들은
추석을 앞두고 시름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올해 추석은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맞는 첫 명절입니다. 모임 인원 제한이 사라지고 추모공원도 정상 운영되는 등 이전 명절 풍경으로 돌아간 모습인데요. 전통시장에도 모처럼 활기가 돌았습니다. 추석을 앞둔 곳곳의 풍경을 김영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광주를 대표하는 수산물 시장인 남광주 시장이 그야말로 대목을 맞았습니다. 가게마다 명절 준비에 나선 사람들로 북적이고 상인들은 목소리를 높여 상품을 자랑합니다. 여기 3만원, 4만원 이렇게. 이 좋은 엄마라 껍질도 안 벗기시고 그대로 찌셔도 돼요. 아, 그대로. 따로 간할 필요도 없고요. 네. 민족 대명절 한가위를 맞아 고향을 찾아올 가족들 생각에 장을 보는 시민들의 표정이 어느 때보다 밝습니다. 과일과 생선, 육류, 야채까지 양손엔 선물이 한가득입니다. 사돈네 집으로, 이거는 내 사위, 딸, 내 손재들 오는 데 쓰고, 소고기는 따로 준비했고, 갈비로. 3년 만에 추석 명절 기간 동안 문을 연 영락공원에도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내일부터 추모객들의 방문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직원들은 방역시설을 점검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올해 추석 명절은 전면 개방을 하여 성묘객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2년 전 설 이후 중단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 다시 부활됩니다. 대중교통 좌석도 한 칸 띄어 앉는 거리두기 없이 전 좌석을 운영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추석 연휴 이동 인원은 전국적으로 작년 추석보다 10%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축제도 풍성합니다. 광주에서는 추석 연휴 동안 민속놀이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공연이 열리고 영광과 신안 등 전남에서는 지역 특산물을 대표한 다양한 축제들이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거리 두기가 없는 첫 명절이지만 최소한의 방역 지침은 마련됐습니다. 감염 취약 시설인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비접촉 대면 면회만 허용되고 명절 기간 동안 광주에선 온스톱 진료 기간 99곳에서 확진 환자를 진료합니다. 백양사 휴게소 등 고속도로 휴게소에 임시 선별 검사소도 마련해 누구나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첫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귀성길 차량 정체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오늘 저녁 8시를 기준으로 서울요금소에서 광주요금소까지 승용차로는 5시간 20분, 버스로는 5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광주에서 출발해 서울로 향하는 역귀성에는 3시간 20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연휴 기간 광주 전남의 하루 평균 교통량은 약 38만 8천 대로 지난해 추석보다 14.3%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매실나무에 기생식물인 겨우사리를 심어 수확하는 방법이 보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겨우사리는 약용으로 가치가 높아서 매실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 잡을지 관심입니다. 유민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의 한 매실 농장입니다. 열매를 걷어들인 매실나무마다 초록색 둥지 모양의 식물이 자라 있습니다. 나무에 기생해 자라고 항암 효과 등이 있어 약용으로 많이 쓰이는 겨우사리입니다. 원래 야생 겨우사리는 높은 산 키가 큰 나무에서 자랐는데 이렇게 낮은 위치에 심게 되면서 수확이 쉬워졌습니다. 협심증에 시달렸던 한 농민이 겨우사리를 복용하면서 효과를 봤고 1997년부터 인공 재배를 시도해 특허까지 받았습니다. 현재 매실나무 한 그루마다 적게는 3개에서 7개까지 겨우사리가 자라고 있습니다. 매실나무에서 나오는 겨우사리는 넥틴이라는 물질이 많이 나오고 또 사람한테 유익한 물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초여름 한 차례 매실을 수확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겨울에 한 번 더 특화 작물을 걷어들여 새로운 수입원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광양 매실나무는 고령목이 많고 매실은 제값받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 겨우사리가 농가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광양시는 내년부터 사업비 2천만 원을 투자해 재배 시범 사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항암 성분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의약품 재료로 사용하든지 해서 이 매실 재배 농가 큰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판로 확보와 매실 농가 교육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겨우사리가 햇볕을 쬐려면 매실 수확 후 가지를 제때 쳐줘야 하고
매실 열매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개체수도 적당히 유지해야 합니다. 광양시는 재배부터 유통까지 아우르는 현장 중심 교육을 마련해 보급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내일이면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귀성길 오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오늘과 내일 날씨 대체로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귀경길 무렵에는 다소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비 소식도 들어있는데요. 자세한 강수량은 이후 기상정보를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연휴 기간 내내 특별한 기상 상황은 없겠지만요.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에는 짙은 안개가 낄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연휴 기간 내내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추석 당일 환한 보름달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우리 지역 달 뜨는 시각은 오후 7시 전후가 되겠습니다. 해상 날씨도 알아볼까요? 현재 바다의 물결은 잔잔한 상태인데요. 내일부터는 동풍이 불면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특히 남해 서부 바다를 중심으로는 바다의 물결 최고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해상교통 이용하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광주의 내일 아침 기온은 19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2도가량 높게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29도 안팎으로 오늘만큼이나 더운 날씨 예상됩니다. 연휴 기간 동안 광주의 낮 기온 점차 내림세를 보이면서 날은 더 선선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세요. 지금까지 연휴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쯤 광주 광산구 신가동의 빈 상가 건물 안으로 6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돌진했습니다. 차량은 상가로 돌진한 뒤 멈춰섰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갓길에 주차를 하려다 차량이 급발진했다는 운전자의 진술과 주변 CCTV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추석을 맞아 시구 의원들과 함께 장보기 행사에 참여했던 이용빈 국회의원이 갑자기 쓰러진 상인을 응급처치했습니다. 의사 출신인 이용빈 의원은 오늘 오후 광주시 광산구 월곡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하던 중 한 상점에서 전을 부치던 70대 여성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기도 확보 등 응급처치를 진행했습니다. 이 여성은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신이 관리 감독하는 학생들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전직 광주여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